마음은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거야. 자, 그래서 각자 자유죠. 저는 어떻게 했어요? 벤츠를 샀어. 신나게 구르고 돈 많이 벌어서 산에도 별장이 있고. 예. 예. 그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에 그 사막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고 거기 골프장도 많고 그래서 사막이 아주 화려한 부자들의 별장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산에도 별장하고 사막에도 별장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보트를 사서 그러고 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하와이에 가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서 이상구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1970년에 떠났으니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67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연세대 의과대학에 신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촌에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랬어.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와요. 탁 완전히 뻘꾸댕이가 되고. 뭐 포장 뭐 이런 거는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나라에서 안 살아. 그래서 나는 미국 가서 절대로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제가 또 계획을 했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게 안 했게? 다 했어요. 계획한 대로 다 됐어. 그런데, 하와이는 못 갔어. 하와이에 은퇴를 못 했어. 그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결국 하와이로 은퇴를 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옛날에 저는 그렇게 남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뭐요? 제 마음속에 하나도 그런 마음 없었어. 그저 어떻게 사는 게 내가 계획한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치매도 걸리고, 네. 운동 부족이죠. 그렇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 걸리고, 네. 암 걸리고, 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어떤 의미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 의미가 없으면 뭐예요? 허탈해져. 공허해져. 야, 왜 뭐라고 살지 이거? 그래서 반드시 의미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이걸 알면, 그리고 특히,
이 진리로, 진리 속에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생기다. 그래서 그걸 알고, 진리를 알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파고다 공원 가면 어떤 노인들이 와 있어요? 의미 없는 노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여러분, 그런 분들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해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저도 바둑 두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바둑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두는 거예요. 밤새도록 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바둑 두고 자자. 이런데 어디야? 자요, 안 자요? 안 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다 잠 두다가, 이렇게 보면, 바깥이 뭐예요? 훤해져가고 있어. 그러면 아침밥 부탁닥 먹고 또 학교 가야 돼. 그럼 학교 가서 졸아. 컨디션 나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바둑이 뭔데? 그렇죠? 근데 그 돌 한 개를 놓는 한순간마다 그 순간에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 있는데 그 의미는 지속적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지속적이 없어. 지나가면 괜히 무의미한 의미가 있었지. 여러분, 골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 풀밭에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하얀 공 하나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나 그거 하나 넣으려고 뭐예요? 총 집중하고 팍 들어가면 뭐예요? 안 들어가면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 예이씨! 이래서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저기 바둑 두고 있다가 저기 동이 트는 걸 보고 제가 바둑, 나 안 둘래. 의미 없어. 그 후로 바둑 쫙 끊어버렸어요. 나는 내가 집중해서 얻는 게 있는 거를 해야지. 하나도 얻는 게 없어. 그게 뭐예요? 피곤만 없고 스트레스만 없고. 여러분, 이거 이제 큰일 났어. 대마가 잡아먹히게 생겼어. 그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동안 안 잡아먹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또 뭐요? 상대방 거 잡아먹으려고 또 애를 쓰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거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하고 나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허무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유전자 팍 꺼집니다. 의미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해도 뭐예요?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는 그런 거를 내가 총 집중해서
하는 거지.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 나는 하와이로 가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와이로 안 가고 자꾸 어디로 가고 있어? 아하,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니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뉴스타트를 할 거라는 계획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셔. 자, 이제 여러분도 암 걸렸을 때 여러분의 계획은 뭐였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길로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다가 어떻게 삐끄러진 거야.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기린이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 기린은 생각하지도 않은 뭐가 땡겨? 뼈가 땡겨서 뼈를 먹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뼈를 먹도록 땡길 때 나는 뼈먹는 동물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땡기는 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자,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여기 해변이죠. 해변 모래사장. 여기가 오키나와에서 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괌이라는, 괌 잘 아시죠? 그렇죠. 괌이라는 괌 근처에 있는 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 해변이에요. 50일 전에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엄마 거북이가 여기로 왔어요. 뭐 하러 왔냐면, 알라러 왔어. 그래서 이제 구덩이, 모래구덩이를 파고, 여기다 알을 낳고, 50일 전에 떠났어요. 엄마는 알만 낳아가지고, 모래로 다시 뭐예요? 덮으면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오키나와로 가요. 어떻게 그 섬을 찾아가죠? 이런 것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가 나는 오키나와로부터 왔다. 오키나와의 위치는 어디다?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또 그 엄마 거북이가 왜 여기를 와서 알을 낳았을까? 여기를, 구태여 여기를 찾아와요. 왜? 30년 전에 자기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자연계를 주시하며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새끼들은 태어나서 엄마도 없어. 엄마는 벌써 언제 떠났어요? 50일 전에 떠났어.
근데 이 새끼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출발했어. 바다가 목적지예요? 오키나와가 목적지입니다. 자기 목적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들의 목적지가 오키나와라는 것은 누구만 아는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얘들이 오키나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의 몸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T세포들이 어떻게? 온 몸 각처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어디를 찾아옵니까? 암세포 있는 곳 찾아와. T세포가 암세포 있는 곳을 알고 찾아옵니까? 아니요. 아,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 이상구에 간 왼쪽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 암세포를 내가 죽여줘야 되겠다. 는 것은 이상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로지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런데 T세포들이 각처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T세포들이 암세포가 이상구의 간 왼쪽 귀퉁이에 생겼다는 것을 T세포들이 알까요? T세포는 의식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 상구의 간 왼쪽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으니 이거를 죽여줘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지, 이상구가 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구의 간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긴 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T세포를 어떻게? 장난감 자동차를 리모컨, 원격 조정해서 장난감 자동차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생기로 조정해서 T세포를 어떻게 이동하셔서 암세포 있는 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박수 정도 쳐야지. 그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우연히 그래야 됐다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거북이 새끼들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오키나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 그러나, 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엄마가 있는 곳에 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상구도 자기 간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고, T세포들도 모르고 있는데 암세포가 생기자 말자 모든 T세포들이 여기를 그 내 간세포가 생긴 곳으로 집결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에 근접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또 신호를 착 T세포에게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어떻게 착 유전자를 켜주셔가지고, 켜서.
결국은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착착 뿌려줘 가지고 지금 T세포가 이렇게 변해버리죠. 생기를 받으면.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암세포, 암을 치료, 죽여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 여러분에게 해 드리시기를, 뭐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T세포가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나타나? 암세포로 나타나듯이 새끼 거북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뭐요? 오키나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T세포를 내 암세포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듯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것도 꼭 같은 방법이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거북이가 그렇게 해서 오키나와를 가는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오키나와에서 충분히 자라면, 그렇죠? 또 알을 낳으러 어디로 가? 괌으로 가는구나. 근데 얘들은 오키나와가 어딘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괌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다 보면, 가다 보면 괌이 나오고, 가다 보면 오키나와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에 나타나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아, 알았다. 아, 라고 깨달으시면, 하나님은 그 주신 생기로 여러분의 암세포를 뭐예요? 죽일 수 있게 되신다. 이 말이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 지구 자기장 있어요, 없어요? 남극, 북극, 이 지구는 큰 자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남극으로 쫙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데 이 자기장을 감지한대요. 그래서 자기장을 감지하는 어떤 금속성 물질을 이 거북이의 몸에서 발견했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북이 뇌에 뇌 속에 내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비가 있다. 그러면 내비가 있다 합시다. 내비가 있다 합시다. 그럼 내비가 있어도 뭐를 알아야 갑니까? 주소를 알아야 돼. 이 거북이, 엄마 거북이나 새끼 거북이나 주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내비를 달고 댕겨도, 내비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출발하기 전에, 뭐요? 정확한 위치, 즉, 주소를 입력을 해야
인공위성에서 그 주소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고, 이제 뭐,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1km 가서 좌회전하세요. 이래가지고 지시를 해줘서 가는 거지. 그 인공위성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 거북이에게 인공위성은 누굴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요. 인공위성은 주소만 찍어 놓으면, 어떻게? 인공위성에서, 아, 거기는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지시해요, 안 해요? 좌회전, 우회전 해서, 그러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비라는 기계를 가지고 인공위성 신호를 받고 내비가 지시하는 대로 가듯이 우리 유전자들은 하나님의 무슨 신호를 받아? 생기 신호를 받고 가는 거예요. 박수. 아시겠죠?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에요. 근데 뭐, 100명한테 보여드리면 99명은 하나도 안 놀래. 그럼 저는 이거 보고 뭐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 놀라는 사람하고 안 놀라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게? 안 놀라는 사람은,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네? 맞아요, 맞아요. 바다로 가네? 라는 표면적인 사실만 봐버려.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쟤네들이 한 마리도 안 빼고, 뭐예요? 왜 다 일제히 바다로 가지? 그 질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여러분, 얘들이 거북이가 아니고, 우리 인간 애기들 같으면 어디로 갈까? 또는 얘들이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이 아니고, 무슨 벌레들이라서면 어디로 갈까? 지 마음대로 가요. 왜 벌레들은 정해진 곳이 없다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곳이 있어. 오키나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점점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계를 볼 때 그 자연계에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놔두면 중구난방 다 뭐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아서 그 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어디까지 데리고 가? 오키나와까지 데려가. 이런 거를 보면 그렇다면 내 암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생기를 주시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나. 뭐, 내가 선천적인데, 그래 버리면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뭘 선택에 달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임지 표지에도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낳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낳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병원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유전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또 놀란다는 일은 뭐냐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예 네,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빠른 놈들이 제일 먼저 이제 물에 바다 물에 도착했어. 그 이때까지 갈 때는 뭐요?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곧 다음 순간에 파도가 어떻게 철퍼덕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물이 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이 거북이 새끼가 물 속에 들어가서도 걸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해야 돼. 수영 레슨 받았게 안 받았게. 근데 얘네들 물이 탁 물 아 여기 물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예요? 수영. 그 수영을 하도록 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 하나님이에요. 네. 수영 레슨 받은 적 없어. 그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신경을 착착착착 조작하면 이렇게 움직이던 발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전진해봐도 해도 여기 어딘지 몰라 얘네들은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 수영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눈앞으로 물고기들이 휙휙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 물고기가 뭔지도 몰라. 근데 한참 가다가 보면 배가 고파요. 그럼 뭐를 자기들이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먹는 거 정해져 있게 아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거북이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제일 처음 먹는 게 뭐냐면 거북이 새끼들한테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해파리. 그 다른 물고기들은 해파리 안 먹어. 그냥 해파리를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되면 그다음에 해파리 먹고 나면 더 계속 해파리 안 먹어요. 먹고 나면 다음 먹을 것도 하나님이 정해놨어, 안 정하죠?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가면 어디 가게 돼 있어? 오키나와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이 도착할 오키나와는 어디이게? 예? 네? 천국이에요. 박수,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천국이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봐야 고생 바가지 않다.
죽는다. 내가 정해놓은 길로 내가 수시로 너희들한테 뭐요? 이쪽으로 와.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천국이다. 이 말이. 차.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그런데 네가 계획하는 것하고 다르게, 예? 내가 네가 한 발걸음 옮길 때마다 나의 음성을 듣고 이쪽으로 와. 그걸 따라오다 보면 네가 진짜 도착해야 될 곳을 오도록 내가 이미 정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이 뉴스타트의 길로 발걸음이 여러분이 뭐 암 걸리기 전부터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 뉴스타트를 해봐라, 해봐라.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타트를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스타트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 여러분,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이 다 치유되시고, 우리 다 천사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병 낫는 거는 뭐예요? 네,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거기에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왜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꼭 나아야만 천국을 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네. 죽이면 죽이려고 하면 겁이 나서 저로 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거북이 사진을 보고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암 하나쯤은 뭐예요? 다시 정상세포가 되도록 충분히 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그 영감,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받으셔서, 여러분, 그리고 생기를, 그것이 바로 생기죠. 생기를 받으셔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